못하는 게 없는 돌격영탁이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 떴습니다. 영탁은 첫 등장부터 돌격 영탁의 품위를 보여주며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생존에 최적화된 신속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안다잉 타이틀은 붐이지만 주인공은 영탁이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영탁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안다잉 116회에서는 스튜디오에서 섬을 배운 붐이라는 소재로 절친 동생 영탁과 송진우가 함께 무인도에 입성했습니다. 이번 붐의 첫 무인도는 안정환이 소개해준 섬으로 종합 선물 세트의 섬이라고 전했습니다. 배고픔을 참고 있던 영탁은 드디어 내손내잡의 음식을 먹으며 행복이 가득 차 보였습니다. 영탁이 행복을 짓는 순간에는 영탁의 MMM 10번 트랙 아내가 흘러나왔습니다. 영탁의 행복한 미소와 어울리는 BGM이었습니다. 영탁은 섬생활 경험자답게 붐과 송진우를 리드했습니다. 이번 섬은 과거에도 등장했던 섬으로 안정환의 소개로 재등장했습니다. 영탁은 이미 섬생활을 직접 체험한지라 붐의 행동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임했습니다. 영탁은 이 사람이 지금 긴장을 했구나라며 붐의 행동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여우 같은 눈초리로 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붐은 1982년생으로 1983년생인 영탁보다는 한 살 형입니다. 그렇기에 붐이 하자는 대로 우선 맞춰줍니다. 갯벌 체험에서도 이론에 빠삭한 붐이 청테이프를 팔에다 칭칭 감는데도 영탁은 따라줍니다. 하지만 힘든 갯벌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영탁의 바지가 벗겨지는 참사도 일어났습니다. 배고픈 영탁은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붐과 송진우가 갯벌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영탁은 매의 눈으로 조개를 발견하였습니다. 잠시 뒤에는 키조개까지 획득하며 그야말로 영탁은 어신에 등극했습니다. 뒤이어 낙지까지 잡으며 안정환도 못한 일을 영탁이 해냈습니다. 이를 지켜본 안정환은 트로트계의 촌장감이라며 영탁의 재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탁의 MMM 8번 트랙 여기 뭐 있다. 천천히가 흘러나옵니다. 생선가스를 먹기 위해 말없이 걷는 붐이 장면에서 영탁의 노래가 또 흘러나왔습니다. 영탁이 키조개를 획득하는 장면에서는 오케이가 흘러나왔고 영탁의 메인음으로 낙지를 잡는 장면에서는 찐이야가 흘러나오며 그야말로 영탁의 노래 대잔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도 배고픔을 이겨내며 내손내잡으로 수확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영탁의 노래가 흘러나오며 행복이 두 배로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들은 해물칼국수부터 키조개 관자냄비밥, 숭어조림까지 척척해내며 모두에게 행복한 음식을 선물했습니다. 이번 안다잉 시청률은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하며 6.6%를 기록, 최고 시청률 8.8%까지 기록, 어제 본 예능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시청률 제조기 영탁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안다잉 117회에서도 영탁과 붐, 송진우가 함께하며 좌충우돌 이들만의 생존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벌써부터 기대가 밀려옵니다. 오늘은 안다잉에서 영탁의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온 소식과 시청률 제조기 영탁으로 인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들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요거지 요거지. 아, 참기름에.